Normal rice? Normal rice and 롤빵 1. 롤빵? 롤빵, 오케이. 안녕하세요, 연이버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교토를 여행하면서 경험한 교토 맛집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토는 일본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서도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 중 한 곳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본의 옛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개성을 지닌 샵들과 맛집들로 알차게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교토는 늘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맛집 방문 시 예약이 가능한 곳이라면 가급적 예약 후 방문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일본 식당 예약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첨부할 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토 맛집 추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긴조라멘 쿠보타 본점입니다. 교토역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집 앞에만 줄이 길더라고요. 이곳은 츠케멘 맛집인데요. 참고로 츠케멘이란 면과 국물이 따로 나오는 음식으로 찍어 먹는 라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물이 있는 라멘만 드셔보셨던 분들에겐 다소 생소할 수 있겠지만 막상 드셔보시면 츠케멘의 매력에 푹 빠지실 거예요. 탱글탱글한 면발과 감칠맛이 제대로 살아있는 국물의 조화가 정말 훌륭합니다. 참고로 제가 겨울에 한번, 여름에 한번 방문했었는데 여름에 방문했을 때는 매장한 에어컨 때문인지 국물이 다소 빠르게 식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가급적 빠르게 드시길 권장드리고요. 계란 추가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와, 면발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안녕,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은 그란디루 오이케. 이곳은 교토시청 바로 옆에 위치한 작은 빵집인데요. 소금빵이 맛있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다 가격도 너무 착해서 저도 먹어보고 바로 6개 추가 구입했었네요. 소금빵이 얼마인데? 소금빵이 1,000원이야. 와, 내가 귀국이었으면 진짜 완전 사갔는데. 우리 동네에 저거 3,000원에 팔아요. 저거 3,000원에 팔지. 와, 충격적이야 가격. 이 소금빵을 먹어보니 내가 이전에 먹었던 소금빵은 무엇이었나 깊은 성찰에 빠지게 됩니다. 평소에 소금빵을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그란디루 오이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감사합니다. 와, 맛있다. 먹어보자. 와, 이게 1,000원이야. 미쳤다. 이게 소금빵이야? 진짜 대박, 지대로. 와, 맛있다. 미쳤다. 이거 종량 짧게 소금빵 중 원탑 아니 정도면? 근데 이게 1,000원이라는 게 더 대박. 그러니까 가격이. 다음은 텐동 마키노. 니시키 시장 근처에 위치한 곳으로 늦게 가면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도 못 올리는 오픈부터 마감까지 늘 손님들로 바글바글한 교토 텐동 맛집. 튀김을 좋아하는 분들은 물론 튀김을 그닥 좋아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싹싹 비우고 나온 맛집입니다. 같이 주문한 바지락 스프도 한 번씩 국물 떠먹기 좋았고요. 다 먹고 나서 마지막에 육수를 부어서 먹는데 그것까지도 맛있더라고요. 다만 이곳의 튀김은 바삭한 식감이 아닌 부드러운 느낌의 튀김이라는 점은 호불호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은 우니르 커피. 청수사 부근에 위치한 카페인데요.
청소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주변으로 인파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특히 청소사 부근 카페 중에서는 스타벅스와 아라비카 카페가 유명한데 그렇다 보니 웨이팅이 정말 길거든요. 수많은 인파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 보면 커피고 뭐고 그냥 빨리 숙소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추천해드릴 만한 카페가 바로 우니르 커피입니다. 니넨자카 메인 스트리트에서 조금만 벗어나 골목길로 접어들면 조용하고 차분한 느낌의 우니르 커피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려하진 않지만 교토의 감성이 느껴지는 아늑한 분위기에 커피 맛 역시 수준급이라 아마도 1, 2순위로 고려하고 계셨을 스타벅스나 아라비카 카페를 방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충분히 달랠 수 있을 만한 곳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그곳들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 조용한 쉼이 가능하다는 것은 큰 장점이죠. 청소사의 수많은 인파로부터 잠시 해방되어 조용히 커피 한잔 하고 싶으신 분들께 우니르 커피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교토역 근처에 위치한 카이다시멘 키타다. 제가 투숙했던 호텔 바로 옆에 위치한 라멘집이었는데 매번 볼 때마다 줄이 긴 거예요. 그것도 일본 현지 분들 위주로 말이죠. 그래서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 맛있게 먹었던 곳입니다. 조개 육수 베이스의 라멘인데 국물이 진하면서도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함께 올라간 고기도 잡내 하나 없이 맛있었고요. 전날 술을 드셨다면 해장용으로도 제격일 것 같네요. 일본 여행 와서 돈코츠 라멘에 살짝 물리셨던 분들은 이곳 라멘 꼭 한번 드셔보세요. 다음은 니시키 시장 근처에 위치한 이스트 42번가 뉴욕 브라우니. 브라우니 전문점으로 정말 다양한 종류의 브라우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리지널과 멜로우가 특히 인기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멜로우가 정말 맛있었네요. 식감이 쫀득하고 진한 느낌이라 한 입에 고급스러움이 느껴졌고요. 또 그러면서 맛은 너무 달지 않아서 커피와 함께 먹으니 궁합이 좋았습니다. 평소에 브라우니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스트 42번가 뉴욕 브라우니 한번 들러보세요.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우나기 소라. 니시키 시장 근처에 위치한 장어 덮밥 맛집으로 구글맵에서 미리 예약을 하고 갈 수 있어 웨이팅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매장 분위기 깔끔하고요. 직원분들도 굉장히 친절하셨습니다. 드디어 나온 장어 덮밥. 불맛이 제대로 살아있는 게 한입 먹어보면 이 집 잘하네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장어 덮밥이라는 메뉴가 은근 호불호가 좀 갈리잖아요. 저랑 같이 간 지인도 장가시 때문에 평소에 장어 덮밥을 잘 먹지 않는데 이곳에서는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하네요. 거기다 장어 덮밥 치고 가성비도 뛰어난 편이라서 여러모로 만족도가 높았던 곳입니다. 맛있지, 가성비 좋지, 예약도 되지. 평소에 장어 덮밥을 좋아하셨다면 안 갈 이유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되네요. 다음은 스텀프타운. 블루보틀, 인텔리젠시아와 더불어 미국 3대 커피로 유명한 스텀프타운을 일본 교토에서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신풍관 내 에이스 호텔 1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굳이 카페 내 좌석이 아니더라도 호텔 로비로 이어진 좌석에서 에이스 호텔의 감성을 만끽하며 보다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말차 라떼, 라떼, 아이스 아메리카노, 브라우니 등 다양한 메뉴들을 주문해 봤는데 모두 맛이 괜찮더라고요.
특히 라떼는 진하면서 고소한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참고로 신풍관 내에는 빔즈 재팬, 메종 키츠네, 카페 키츠네, 르라보, 필그림 서프 서플라이 등 구경할 만한 샵들도 많아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시기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매니아 6호. 가라스마오이케의 오피스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토 현지인 분들에게 사랑받는 라멘 맛집입니다. 저는 소유라멘과 한정으로 판매되는 시오라멘을 먹어봤는데 솔직히 소유라멘은 조금 짰던 것 같고요. 시오라멘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시오라멘은 소금을 간으로 했기 때문에 일본식 간장으로 간을 낸 소유라멘보다 더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일본의 돈코츠 라멘에 물린 분들이라면 이곳의 시오라멘 꼭 한번 경험해보세요. 함께 주문했던 돼지고기 덮밥도 불맛이 제대로 살아있어서 꽤나 만족스럽게 먹었다는 점 참고하세요. 다음은 블루보틀 커피.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브랜드지만 이곳은 조금 특별합니다. 헤이안 신궁 쪽에서 난젠지로 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블루보틀 커피 교토점은 지어진 지 100년이 넘은 교토의 전통 가옥을 거의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교토의 분위기를 그대로 흡수한 듯한 블루보틀의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마치 우리가 한정판 콜라보 제품에 열광하듯이 교토와 블루보틀이라는 어쩌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만남으로 이렇게나 멋진 공간이 탄생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블루보틀의 명성답게 커피는 역시나 맛있었고요. 블루보틀 교토만의 굿즈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교토 감성 그득한 블루보틀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께 블루보틀 커피 교토점 적극 추천해드릴게요. 다음은 니시키시장 근처에 위치한 도쿠라 교토 산조점. 함박스테이크 정말 잘하는 맛집으로 늘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여기서 인생 함박을 만났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픈형 주방이라 함박을 만드는 과정도 여과 없이 공개가 되는데 그만큼 자신감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카메라로 찍으라고 더 권하시더라고요. 고사와 치즈 오로시. 이곳의 함박이 유명한 이유, 바로 팡팡 터지는 육즙 되겠습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손수 시범을 보여주시는 사장님. 잘해봤다. 우와, 진짜 맛있어. 우와. 부드럽고 촉촉하면서 또 느끼하지는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이 주문하시는 게 오리지널 함박, 명란 함박, 치즈 함박 정도인데 셋 다 각기 다른 매력으로 맛있으니 여럿이서 방문하신다면 다양하게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곳이 더 기억에 남는 이유 중 하나는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셨다는 점. 특히 간드러지는 목소리를 자랑하시는 우리 사장님 덕분에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칠 수 있었네요. 다음은 아라비카 카페 교토 아라시야마. 흔히 은카페로 불리는 이곳은 커피 맛이 좋기로 유명한 커피 체인점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코엑스, 이태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죠.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갈 수 있는데 굳이 일본까지 가서 갈 필요는 없지 않아? 아니야. 도게츠교를 배경으로 하는 멋진 경치가 어우러져 분위기가 정말 좋거든요. 아라시야마를 방문하신다면 이곳은 필수 코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탓에 줄이 꽤나 길다는 점은 감수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곳의 상징성과 멋진 분위기 등을 고려한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교토 라떼 한잔 드시면서 도게츠교 강변의 분위기를 여유롭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츠쿠라. 교토에서 돈가스 맛집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바로 가츠쿠라인데요. 그만큼 교토 돈가스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 엄청나게 스페셜하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힌 꽉 찬 육각형 돈가스의 느낌입니다. 맛있는 돈가스의 표본 같다랄까요? 일본에서 이런저런 돈가스를 많이 먹어봤지만 가장 생각나는 돈가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격대는 조금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한 만족감을 선사하는 만큼 교토에서 맛있는 돈가스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께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참고로 가츠쿠라는 교토 여러 곳에 지점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으로 방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쿠라수 교토 스탠드. 교토역 근처에 위치한 커피 맛집으로 구글맵 평점이 무려 4.7점에 빛나는 곳입니다. 카페 내에는 공간도 협소하고 테이블도 좁은 바 형태라 사실상 테이크아웃 전문점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맛 하나로 지금의 명성을 이뤄냈다는 것에 리스펙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죠. 단 커피 맛이 다소 산미가 느껴지는 편이었는데 만약 산미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라떼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이치란 라멘입니다. 일본에서 워낙 유명한 라멘 체인이죠. 일본에 여러 번 방문하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텐데요. 이치란 라멘, 맛있다, 맛없다를 두고 여기저기서 공방이 오가는 걸로 아는데 일본 여행이 처음이시라면 그래도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나 유명한 곳인데 그래도 직접 경험해보고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여행 가면 꼭 먹고 오는 곳이라 넣을까 말까 고민했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추천드려 봅니다. 이치란 라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리뷰는 도쿄 맛집 추천 영상에서 다루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직접 경험했던 교토 맛집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여행 코스, 추천 맛집, 추천 숙소 등 일본 여행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은 체크인데이 네이버 카페에서 만나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